자, 2016 고2 모의고사 33번 원래 빈칸 문제였어. 자, 빈칸 문제에 원래 빈칸이 이렇게 밑에 부분이 돼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다. 늘 얘기하다시피 이 핑크색 부분이 이제 주어야. 이게 주제야. 메인이고.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그런 글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넣기의 단서가 굉장히 많아. 그지? 여기 for example 뭐 물론 연결사도 마찬가지고 뭐 indeed라든지 그다음 that 이런 것들 그지? 그래서 이 33번 같은 경우도 물론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우리 순서 그다음에 문장 넣기에 특히 좀 신경을 쓰면서 너희가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. 자, 그러면 한번 일단 들어가 보자. It's possible 가능합니다. 뭐가 가져오신 조지? To lie with number. 숫자 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가능합니다. 심지어 그것들 가지고, 이거는 동격이야. 심지어 그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받는 거야. 근데 숫자가 이렇게 복수니까 도우즈가 되겠지? 자, 심지어 그 숫자를 가지고, 어떤 숫자? 대단 accurate.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도, 거짓말 하는 게 가능하대. Because, 왜냐하면, 숫자들은 rarely speak for themselves. 그들 스스로 거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. 그지? 숫자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. 자기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.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숫자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?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야. 자, 그러면서 데이.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숫자지. 숫자가 복수니까 데이로 받았다. 자, 그 숫자들은 need to be interpreted.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 누구에 의해서? 바로 작가들에 의해서. 자, 이런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어. 자, 이게 주제야. 그 숫자가 장난질을 칠수 있다. 왜? 숫자들은 스스로 말을 안 해서 작가들에 의해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. 알겠지? 그리고 그 작가들은 뭐다? 거의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대. 어떤 목적이니? 그 해석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. 메인이 나왔어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들은 작가들에 의해 해석이 되는데 그걸 해석하는 그런 작가들은 뭘 가지고 있다?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지. 그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예, 이제 들어가 보자. You might want to announce. 너는 알리기를 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. 뭐를 좋은 뉴스. 뭐 어떤 좋은 뉴스지? 자, 여기 좋은 뉴스 다음에 이게 추상명사 이게 동격이다, 동격. 보충절이야. 그래서 뒤에는 완벽할 거야. 어떤 뉴스? Unemployment. 미국에서의 실직이 뭐야? 단지 5% 약간 5% 위에 서 있다는 그 얘기는 5% 위에 있다라는 좋은 뉴스를 발표하기를 원할지도 몰라. 그치? 그러니까 뭐 실직률이 5%밖에 안 된다 이거야. 자, 그래서 그것은 자, 이 바로 앞 문장이지. 좋은 문장 넣기 단서다. 그것은 뜻합니다. 뭐를? 실직률이 5%라는 거는 미국의 95%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. 뭐? 이건 사실 분사구문이야. 자, unemployment rate. 여기에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야.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못했지. 해석은 바로 그 실직률이 훨씬 더, 실직률이 아니라, sorry. employment. 그 고용률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, 뭐보다? 바로 대부분의 다른 산업 국가들의, 뭐보다? 여기서는 이제 그 고용률을 봤지? 그 단수니까. 그 고용률보다. 오케이? 자, 분사구문 왔던 거 알겠니? 다시 한번 하자. 자, 그것은 의미합니다. 여기는 that이 생략돼 있어. 이 that은 어디서부터?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지. 이걸 의미한대.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? 95%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. 뭐 하는 가운데? 바로 고용률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,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. 뭐보다?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의 그 고용률보다. 오케이. 따라왔지? 자, 그런데 그러나, 자, 이거는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거야. Let's spin the figure. 그 수치를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돌려보자. 얘기는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. 말해보자. 이 얘기지. 자, 그러면 in a country, 나라에서, 나라 설명 안에 as 들어갔네. 그럼 뭐야? populous 하면 인구가 많은.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뭐와 같은? 바로 미국과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 5%의 실직은 뜻합니다. 자, 뭐를 뜻해?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
don't earn a daily wage. 바로 하루 일당도 벌고 있지 못하다는 것.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5%도 얼마가 된다고? 수백만 명이 된다 이거야. 그게 진실로 one out of every 20 others. 자, 모든 20명의 어른 가운데 한 명이, 근데 이 20명은 어떤 20명이야? want to work, 일을 원하는 20명의 어른들 가운데 한 명이 can't find it,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자, 갑자기 그것은, 자, 뭐야? That's a sobering number. 바로 정신을 확 깨는 그 숫자입니다. 그치? 아까 처음에는 뭐였어? 아, 정말 기분 좋게 하는 숫자였잖아. 우리가 미국이 95%나 되는 성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.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랬는데 뭐야? 갑자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당을 못 벌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정신 깨게 하는 숫자다 이거지. 자, 그래서 as you can see, 너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통계가, 아, 똑같았잖아, 통계는. 그 똑같은 통계가 can be cited, 인용되어질 수 있습니다. 뭐로? 바로 축하 또는 어떤 수치에 대한 원인으로서 인용되어질 수 있습니다. 라는 그거였다. 말 그대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니? 사실 이거는 그 우리 구체적인 진술 부분에서 이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부연 부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안 되겠지? 어쨌든 바로 똑같은 수치. 그 수치가 어떻다? 바로 작가들에 의해서 작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지. 그리고 그러한 작가가 해석을 할 때 작가는 그 수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야. 알겠지? 오케이. 그분을 잘 체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.